예술이 삶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그런 일들을 고민하면서 필요한 활동들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이제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고 혼자서 생각을 많이 하면서 질문들을 많이 가지게 되죠. 이상하다. 특히 내가 여성이라는 자각을 하면서부터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쫓아서 쭉 이제 그림을 그리되 그 질문하고 관계된 활동들을 찾아다닌 것 같아요. 왜 위대한 여성 미술가는 없는가라는 린다 로클린의 글에서부터 질문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질문을 쫓아다니다 보면 그 그림 속에 등장하는 여성의 전형은 제가 만나는 여성들과 다르고 그랬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여성과 현실전이라는 전시도 기획하고 한국 사회에서 예술은 마치 공공성이 거세된 것처럼 골방에 자기만의 성에 갇힌 예술가라고 생각했을 때 그 시대에 조응하는 예술이 필요했어요. 순회전을 한다든가 뭐 시민미술학교 이런 활동들을 젊은 날에 이제 많이 했었죠. 저는 이제 여성 작가로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다고 봐요. 내가 생각하는 예술은 뭔지 그 길을 찾아 나서는 게 예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해진 게 아니라 그런 것처럼 또 내가 여성으로서 주체적으로 산다는 건 뭔지 그리고 어떻게 내가 자유롭고 스스로 억압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여성주의를 만나게 됐거든요. 저는 이제 여성주의가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수만 년 동안 남성과 가부장제적인 시선으로 세상의 모든 기준이 정해졌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여성의 눈으로 봐야지 저는 균형이 잡힌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처럼 제가 이제 그 여성주의에 눈뜨면서 여성의 삶을 바라보니까 여성의 노동이 보였어요. 근데 여성의 노동은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육아, 가사, 뭐 돌봄 노동부터 시작해서 모든 노동이 가능하게 하는 살림 같은 거.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작업 속에서 구현할 것인가가 저의 화두였었어요. 그 이렇게 추동하는 힘보다 힘들게 하는 힘이 더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봤을 때 아슬아슬한 생명들도 많고 동식물들도 위험에 처해 있고 뭐 이런 게 고통받을 때 약간 힘들기도 하지만 그게 또 나의 살아가게 하는 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냥 잘 견디고 그 다음에 장르 간 넘나드는 것도 필요하고 세대 간 넘나드는 것도 필요하고 서로 힘을 좀 보태면 훨씬 더 시너지가 나오지 않을까. 스스로는 잘 견디고 자기가 자기를 좀 기다려주는 것 아무도 안 기다려주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기대하고 기다려주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처음에 이렇게 전화 딱 받을 띵 전화 받았을 때 큰 일을 했는데 겸손한 사람 그 NGO 단체에서 일하는 활동가 여성 활동가들 그것도 이런 수많은 단체에서 일하는 실무자들 그런 여성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갔거든요. 그렇게 보이지 않게 일하는 그런 분들을 찾아내서 상을 주는 창작을 하듯이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창작할 때 막
치고받고 하면서 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평화적으로 충돌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양성평등을 만들어 간다는 것도 충돌은 하되 평화적으로 충돌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